문재인 대통령이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한 데 이어 뿌리 깊은 부패 구조 때문인지 규명해서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공직자 땅 투기 의혹으로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네, 청렴해야 할 공직사회에서 또 스물스물 자라난 불법의 씨앗. 극히 일부라고 해도 씁쓸하시죠? 네, 이번 기회를 삼아서 썩은 부분은 그냥 뿌리채 그냥 아주 그냥 확 싹 드러내야 되겠죠. 자, 여기서 뿌리를 뽑다. 이게 바로 발본색원입니다. 폐단의 근원을 남김없이 뽑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하는데요. 3000년도 더 전인 정과 주나라 때 어린 나이에 즉위한 성왕이 백부인 주공이 섭정을 거부하자 임금을 돕지 않는 것은 근원을 막는 잘못된 행동, 발본색원과 같은 일이다 라고 설득한 데서 유래한 표현입니다. 당시에는 잘못된 행동을 뜻했다면요, 지금은 비리나 부조리를 뿌리채 뽑는다라는 능동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땅 투기 의혹을 발본색원하려면요, 꼼꼼히 들여다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가 썩었는지 살펴봐야 하는데요. 공직자 투기 의혹, 이게 캘수록 복마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복마전. 아, 이 복마전에서 마, 말맞자 아닙니다. 마귀 맞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숨어있는 전각이라는 뜻이죠. 나쁜 일을 꾀하는 무리가 모이는 곳, 즉 악의 근거지를 의미합니다. 어떤 조직이나 직군에서 있어서는 안 될 비리나 범죄가 발생할 때 복마전이라는 표현이 자주 인용되는데요. 우리 사회를 흔들었던 방위사업 비리 문제, 재건축, 재개발 등등 각종 사업이 진행될 때도 복마전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의약품 납품을 둘러싼 복마전과 비리,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국민을 섬겨야 할 공공기관이나 공직사회가 복마전이 돼서는 안 되겠죠. 자, 이번만큼은 제대로 발본색원에서 상처가 난 뒤에 새살이 돋듯이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정말로.